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대왕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처음이며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계시록 1장의 사도 요한에게도 한 말씀인데 다시금 이 서머나 교회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나중이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즉, 모든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마침이다. 이 말이 주고 있는 의미는 구원의 시작은 사실상 천지창조를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그 천지창조를 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그때는 그리스도는 아니었고 예수님, 말씀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도 그가 지었지 않은 것이 없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을 때 이것을 처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한그 처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또 나와요. 근데 그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를 다시 우리에게 재각성시켜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략을 썼는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략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태초에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계속 창세기부터 말해 오셨어요. 구원자임을 말해 오셨는데 그 말해 오신 창조주, 말해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 육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걸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눈에 볼수 있는 하나님으로 구원자가 오셨는데 이 구원자가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진 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태초가 세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세 번을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에도 사도 요한이 우리가 만진 바요 본 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짓는 일부터 시작을 하신다. 천지 만물을 짓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 모든 창조의 대략과 마지막 제7일째 안식하는 것까지의 이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을 말해준다는 거죠. 모든 6일 동안의 창조의 대략을 끝내시고 7일에 쉬셨다는 건 시작과 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말한 것,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도 맞춰서 안식한 그 끝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요걸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져가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셨다 했을 때 빛이
어둠에 비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사건을 의미하는구나라고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구원의 시작이 그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일곱째, 제7일에 쉬신 것은 언제냐? 부활하시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안식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그것을 다 이룬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 죽음은 곧 사망의 진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이 저주와 이 사망, 이거를 완전히 못 받고 진멸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그게 시작이고 죽으신 게 마침인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가 진멸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또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가 시작과 끝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되냐? 바로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창조의 대략이 전부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대략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의 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내 구원의 시작이 됐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의 끝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요.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내 사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산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사망의 권세하고 싸우고 있는 거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짧은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풀어내니까 뭐 로마서도 가고 또 에베소서도 가고 뭐 히브리서도 가고 창세기도 가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 가도 전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 걸 다 갖다가 여기다가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었고 다시 산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금 서문학교에게 왜 이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사망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자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처음에 구원의 시작 속에 들어간 자요. 그 생명을 그래서 누리는 자요. 이가 교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나의 교회가 되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 주소는 사망의 권세가 놓여 있는 십자가 그 전이냐, 아니면 십자가가 이미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냐, 아니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3일 아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무덤에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생명 안에 살고 우리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의를 누리는 자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날 무슨 찬양 부르죠? 무덤에 머물 수가 없다는 찬양은 열심히 부르면서 나는 왜 무덤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죽으심과 함께 시작됐다는 말은 음부에 있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누림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린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나를 해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생명의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은 다시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던져지는 것 같이 내 육체를 던지는 이유는 다시 생명을 얻고자 함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과 연합은 바로 이게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사망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생명으로 다시 얻었기 때문에 나도 사망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얻으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다시 산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것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다는 거. 그럼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나를 우겨싸서 나를 죽이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초월자가 되셔야 돼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법, 육체의 소욕 다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얻을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얻을 걸 알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못 버리죠. 육체 돈이 좋은데 어떻게 버려요? 쾌락이 좋은데 어떻게 버려요? 술이 좋은데 어떻게 버려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요. 담배 꼴초예요. 담배를 물고 있어야 생각이 난대요. 뭔가가 이게 안 풀릴 때 담배 하나를 탁 피면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끊기가 어렵대. 이건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안 풀릴 것도 풀려요. 안 보일 것도 보여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서 육의 생명을 내가 가차없이 버릴 때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그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내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이 육의 모든 것을 버리노라.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산자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는 입으로 외치는 거 이게 선포예요. 정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생명으로 사는 자가 교회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버릴 권세로 버리고 취할 권세로 취해요. 왜? 생명의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믿으세요? 내가 생명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들은 그것이 생명의 권세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생명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아무리 사망 권세가 지나가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발과 문설주에 바르니 사망 권세가 지나가더라.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가더라.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으면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망 권세를 무서워하고 있어. 그리고 입으로 주여 주여 나 믿어요. 그러면 어디 보자. 예수님 피가 있나 없나.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사망 권세가 먼저 찾아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있으면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으로 무장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속에 사망 권세가 역사를 하느냐. 이 서문학교에게 역사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인데 뭐라고 말해요? 서문학교회한테 너희는 부요한 자라고 말해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한테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래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시면서 내가 부요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려움만 있으면 나는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해. 예수 잘안 믿는데도 잘 나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육체의 기준을 버려야 돼. 육체의 기준을 버려야 하나님의 기준을 알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봐야지 사람의 생각에 맞추고 사람의 기준에서 맞추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이해할 수 없게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나타내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정죄가 되어버렸거든요.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줬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정죄가 됐었어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주었는데 그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어주시길 원하셔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외면했거든요. 결국은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넘어지게 하는 분명히 반석인데 이 반석이 생수를 먹게 하는 반석이 아니라 부딪혀 넘어지는 반석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내 발에 다 부딪히는 돌이 되어진 거예요. 다 넘어져서 다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항상 내 가는 길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냐. 그 십자가가 공이거든요. 그 십자가로 판단하시거든요. 선악간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요. 또한 우리에게 부활로 끝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버리고 부딪혀서 발이 상하게 하는 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갖고 율법의 행위로 함으로 그와 같이 되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걸로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또 사도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누가? 유대인이. 서문학교에게 뭐라 그랬죠?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데 핍박하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서 역사하는 건 사단이요 마귀다. 그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회라는 얘기는 당을 지은 율법주의당,
뭔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들을 환란을 몰아넣는데 누가 이걸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길지만 13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몇 번씩이나 말하는 게 뭐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말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내가 증거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뭐예요? 순교한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순교한 자들 이 사람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알 수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해주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셨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받았다고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가 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설교를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설교를 교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기 때문에 초점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활이 마지막이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의 구원은 맛보기인 거예요. 맛봐서 그 맛이 부활의 맛이 구원의 맛이 어떤지 알게 하는 것인 거지 생명의 맛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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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영원히 사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만 넘치는 그 삶을 사는 거를 잠깐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다 맛보게 하세요. 그것은 지옥과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이 있는 것을 맛볼 때 절대 이게 영원히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원한 고통 나는 절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난 절대 여기 안 가. 이거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희락이 넘쳐나는 순간에 야 이렇게 늘 기쁘고 이렇게 찬양과 감사만 넘치는 이 영원한 삶 난 이거 갖고 싶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려고 지옥에 대한 거를 거부하라고 이 땅에서 그걸 맛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하지만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믿는다면 이 부활에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부활에 소망을 가진 자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절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안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믿으면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죄에서 사함 받은 것과 나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거
그리고 생명으로 이제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가진 자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겠어요? 정말 믿는 자라면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믿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부유한 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란이 있지만 너희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질적으로는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얻는 자인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자들은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서 율법으로 뭔가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생명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는 자인 거예요. 하지만 환란 속에서 목숨이 위험이 있고 죽는 핍박이 있고 유대인이 핍박을 해서 옥에 가두고 채찍을 맞게 하고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만들고라도 너희는 부유한 자다. 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다. 권세를 누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유대인. 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 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이 믿음 없으면 다 부인해요. 마지막 때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먼저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 가둘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한다는 거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리고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여기서 말한 10일. 마지막 때에 발령 환란이 10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열 재앙이 애굽에 일어났을 때 애굽은 환란이었어요. 완전 초토화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은 그 환란 속에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심령의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육은 죽여도 영은 손댈 수가 없거든요. 육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육의 고통에 두려워서 떨고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의 초점이 맞춰져 사는 사람이라면 육의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어요. 이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는 것처럼 10일 동안의 애굽의 환란이 있을 때 애굽은 초토화가 됐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때 이 땅에 핍박이 있을 때 점점 더 심해서 나중에는 암흑까지 왔지만 결국은 거기서 죽은 건 어린 양이었지 이스라엘이 죽질 않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란을 받겠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과 2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맞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맡은 자라면 충성뿐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누리는 삶은 사람이라면 그 생명 때문에 충성하는 자예요. 누가 이와 같이 충성을 했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핍박하는 일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뭘 하냐,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해요. 복음을 말할 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이 그렇게 핍박하고 관계를 꾸미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었지만 그러나 참고 오직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세상으로 나갔던 데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어라는 회개,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 이것을 증언했다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복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증거를 했음을 말해요. 환난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그 관계 속에서도 충성되게 복음만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환난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는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라. 그 말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라요. 주저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저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 맞죠? 이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육의 일에 흔들려가지고 넘어졌다, 제껴졌다 하는 건 믿음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이걸 여러분에게 또 부탁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죽도록 우리 충성합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육에 대해선 죽은 자요.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에 대해선 산 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서문학교에게 하신 말씀. 네가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는데 생명의 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계시록 2장 10절에 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요. 이런 사람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못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은 들어가지 않는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기겠어요? 확실하게 십자가 복음과 그 부활 복음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환난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왜? 죽어도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그 죽음도 헛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순교도 능히 한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안 자고 계속 살아서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를 하시든가. 둘 중 하나.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혹 순교를 해도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건 끝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니까 너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충성된 자가 되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대인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들고 계속 가면요. 현재 교회의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참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모르면 넘어가요. 이 십자가만이 참복음이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산자가 돼야 되는 거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니네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그래야 둘째 사망인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거 내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사망 권세 무서워 안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생명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누가 뭐래도 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로, 주여 참으로 내가 오직 이 믿음 굳건하게 갖고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도록 내게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버릴 권세로 버리고 얻을 권세로 얻었는데 얻을 걸 알았기 때문에 버리셨다 그랬거든요. 나도 얻을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 충성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